과일을 가져가시라고. 아니요, 저 그냥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리고 저는 이제 냉면을 먹어요. 그때 먹는 방법을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먹으면 돼요. 가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 진짜 이걸 놔주세요. 놔주세요. 여기다가 기름 조금 풀어 드리고. 아니 그런 맛없어. 기름 그냥 간장이면 돼. 우리 엄마는 그럼 맛없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? 우리 엄마는 맛없는 거 먹으려고. 우리 엄마 꿀 찍어 먹어서 미안해. 그 맛없죠. 꿀 찍어 먹으면 엄마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. 열무 냉면을 소개해 드릴게요. 열무 냉면 예. 오. 그 먹는 방법도 좀 소개해 드리죠. 냉면집에 가면은 제일 그 힘든 게 냉면을 이 입으로 끊어 먹기가 힘들어요. 아, 힘들죠. 그래서 가위를 달라고 얘기해요. 예, 예. 가위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가위를 가져가시라고. 아니요, 저 그냥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리고 저는 이제 냉면을 먹어요. 그때 먹는 방법을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려요. 그렇게 먹으면 돼요. 가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 진짜 이걸 놔주세요. 놔주세요. 계속 먹으면서 이걸 아니 얼마나 계속 건강한 드셔보세요. 건강한 예. 예. 사랑이 드시면 돼요. 이렇게 네. 여자분들 교양 있게 그래요. 얘기를 하시면서 예 그리고 먹다가 아 예. 깔끔하네. 네. 이 맛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열무냉면은 열무가 아주 맛있어야 되는데 열무가 네. 아주 잘 익어갖고 네. 맛있어요. 맛있어. 훨씬 된 거죠. 아 근데 이거 진짜 야, 이걸 왜 간장에 찍어 먹은데? 원래 조청 찍어 먹죠 사람들 다. 그렇지. 네. 저는 옛날부터 이걸 간장에 찍어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간장도 많이 찍어 먹어. 원래 근데 간장도 많이 찍어 먹어. 간장에다가 기름 조금 풀어. 맞아. 아니 그런 맛 없어. 기름 그냥 간장이면 돼. 우리 엄마는 그럼 맛없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? 우리 엄마는 맛없는 거 먹으려고. 우리 엄마 꿀 찍어 먹어서 미안해. 그 맛없죠. 꿀 찍어 먹으면. 우리 엄마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. 그런 맛없어. 형아, 이거 식사 좀 시켜야 되는데. 아우, 돼지불백이지 뭐. 어? 맛있겠네. 오, 양념게장도 있네. 아니, 돈 번 거 생각하면서 드세요. 돈 번 거를 생각하시면서 드시라고. 기사식당의 또 이 아주 그 별미는 돼지불백에 돼지불백. 나는 황태구이 돼요, 황태구이? 예, 황태구이. 아니, 돼지불백이라니까? 기사식당에. 아니, 가서 같이 섞어봅시다. 아, 나는 황태 먹을 테니까, 아니, 먹는 것도 내가 못 먹어요. 뭐 할 거야, 돼지불백이요. 돼지불백 구하고 황태구이 하나 주세요. 돼지불백 세 개 주세요. 아니, 황태구이. 돼지불백 세 개요, 어머니. 아, 나 황태구이래. 세 개, 세 개. 돼지불백 3개 주세요. 기가 막히다고 하죠. 기가 막혀. 그러면 일단 우리가 떡볶이를 네. 만드는 거니까 네. 일단 아닌 거는 좀 치웁시다. 어차피 우리 요리 안 할 거잖아요. 준하형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사실 준하형이 네. 요리 부심이 되게 좀 맞아, 심하잖아요. 맞아. 그러면은 만들어주시면 되겠다. 준하형이 만들어주면 맛있거든? 응. 근데 5시간 걸려요. 시간이 너무 많아. 어차피 준하형부터 준하형이 또 이거 다 또. 야 그거. 그런 거 아니야. 야, 그런 거 아니야. 그걸 먼저 놓고 있니? 나와봐. 아, 씨. 그러니까 못하게 빨리 좀 시작을 하자. 오케이, 내가 할게 이런 거 잡일. 안 먹을 건 다 일로 넘겨. 안 먹을 건 넘겨. 일로 넘겨, 일로. 잠깐만. 레몬 빼야 돼. 돼지고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. 아니 근데 이걸 왜 뺐어? 아니 근데 이걸 왜 뺐어?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건데 이거를. 그릇이 너무 작아서 게를 삶을 수가 없어. 아니 게로 국물을 내자. 이거 게 또 삶으려면 한참 걸리잖아. 그러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아니 그게 아니. 어차피 아니 그렇게 아예 잠깐. 아니야 뺄게. 말을 왜 또 그렇게 해. 아니야 괜찮아. 아 또 진짜. 아 됐어 그게 빼. 아 참 좀. 그 지금 어떻게 했어? 뭐 넣었어? 멸치 주시면 일단 멸치 넣으면 되는데. 멸치로 국물을 내야지. 그래 국물을 내자. 한 줌만? 근데 이거를 그렇게 넣어서 내? 이거 망에다 이렇게 안 하고? 어쩔 수 건져내면 되니까. 건져내면 비릴 텐데.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? 아니야 나는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아니 안 들면 얘기를 해. 요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면 또 마음에 안 들어 할 거 아니지? 아니면 형이 좀 사와. 고추장하고 그걸 어떻게 섞었어 고춧가루하고? 그냥 대충. 아 근데 미안한데 형이 뭐 여기 대장동이야? 늦게 해요 그냥. 아 그래도 떡볶이는 내가 원래 잘하거든. 형 해. 형이 해. 그래. 형 그러면 형이 좀 해줘. 그래 해줘. 우리가 고기 굽기 있을게. 그러니까. 그래. 아니 왜냐면 또 요리할 때 여럿이 하면은 우리한테 시킬 걸 얘기해. 또 넣어야 되면 말해줘. 아니 이거는 국물을. 그러면 내가 저기 어묵 썰었는데 이거는 마음에 들어? 어디? 마음에 들어. 저 대파 썰었는데 괜찮아요. 아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. 아니 그 물어보는 거야. 혹시 미안한데 이거 뭐 어떻게 넣는지 알아야 이거. 아니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형. 모자르면 그거 하나씩 넣으면 돼.
근데 왜 양념이 약간 닭도리탕 같은 괜찮을 것 같은데? 왜 또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마늘 넣어 봐. 나 마늘 좀 많이 넣어야 돼. 왜 마음에 안 들어? 맛있네. 오. 그건 왜 구워? 아, 나 먹으려고 그냥. 오. 아, 저거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왜 먹냐고 물어보는 거야. 아니 그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해. 아니 취향에 따라서 고기를 찍어 먹자고. 그래. 이제 양념장 풀까요? 자, 넣자. 투하. 일단 여기다 넣고. 그래. 간을 부추마. 난 마늘 많이 들어간 떡볶이 좋아하거든. 부추마. 이렇게 많이 넣어? 고추장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내가 할 때는 원래 한 4대 1 정도 넣는데. 설탕 넣고 물엿 좀 넣고. 오,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다 이거. 매워요? 응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? 이렇게 매운 고춧가루인 줄 몰랐지. 먹어보고 해야지. 아니, 먹어. 맛없으면 죽었어. 가만 있어. 이거는 지금 굴절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. 요 정도면 딱이다. 딱이다. 어? 냄새가. 어, 좋다, 야, 미주야. 숟가락. 어, 좋다. 이 고춧가루 좀 있지. 어, 맛있어. 고기 올려드실 분. 아, 난 되겠어. 저 좀 올려 먹을게요. 이거 맛있으면 이거 메뉴 출시하자. 좋다. 떡볶이 안에 고기 넣어가지고. 맛있다. 근데 떡볶이 맛있다. 아, 맛있다. 어우. 야, 맛있다. 네, 진짜 맛있다. 잘하니까. 메카라니까 더 좋은데? 준호 형도 이게 요리를 잘하니까. 피자 같은 거 안 넣었잖아. 조미료 안 넣었지? 아, 역시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진짜 식품 및 외식 산업 최고 경영자가 저 선정한 기술자. 아, 미쳤네. 어, 역시. 인정, 인정. 기름. 아니, 고기 굽는데 기름을 둘러요? 기름을 왜 둘러? 기름 왜 둘러요? 아니야. 고기에서 나오는데. 안 둘러야 돼. 고기에서 기름이. 아니, 그 기름 안 둘러야 돼, 형. 아니, 안 둘러야 돼. 안 둘러야 돼. 양념이 돼 있잖아. 아니. 기름을 왜 넣어요? 저 기름 왜 둘러요? 안 돼. 올리브유 넣으면 안 돼. 안 돼. 둘러요. 저거 안 가? 아니, 고기 굽는 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올리브유는 아니야. 잠깐만. 너 왜 그래? 빠져. 차라리? 차라리 식용유로 갈까? 올리브유로 해. 수업 이름을 다. 식용유는 살짝 하면 이게 땀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생각해요. 가, 빠지라 그래. 선배님. 가, 쏙 빠지라 그래. 선배님 생각해보세요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내 뜻이란 말이야. 올리브유를 뜯는 게 어딨어. 내 뜻이란 말이야. 올리브유를 뜯는 게 어딨어.